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외의 것들 뭐 찾아보려고 해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 완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. 그 다음에 오늘 그 누구냐 저기 조 바이든 뭐 후보수락하면서 발표했던 것들을 그 내용들을 보면 그게 오늘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일단은 뭐 셧다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거든요.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이게 나를 이게 남과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누딜 정책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약가이나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의약품이나 이런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겠다.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아메리카 포스트 하면서 자기 혼자만 하고 다 막았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 아메리카노.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미국 제품들을 써라 라는 거거든요.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다자주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이 되면 우리한테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거든요. 트럼프보다는.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어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또 트럼프는 바이든 바로 연설하기 몇 분 전에 갑자기 TV에 나타나가지고 바이든은 뭐 극좌의 꼭두각시다 뭐 하면서 막 욕하고. 네. 그러니까 정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. 기업 실적 나빠지고 있지. 경제 지표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슬로우다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도 여전히 부진하고 있고 거기다가 4분기 11월 3일 날 있을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.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은 풍부하죠.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. 많이 빠지면 그 다음날 뭐 반등을 주거나 네.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어제와 오늘 같은 패턴으로 예. 만약에 오늘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크게 빠졌으면 네.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급증을 하면서 끌어올린 거라서 네. 담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예. 예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주도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항상 주지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 정말 빨리빨리 움직이거나 아니면 관망하거나. 그렇죠. 많이 빠지면 그냥 샀다가 그 다음날 네. 팔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괜찮고요. 만약에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지면 큰일 나게 바로 팔고 나오고 뭐 이런 식의. 그러니까 항상 대기하는 자세로 그렇죠. 있어야 된다거나. 그렇지 않으면 네. 그냥. 좀 쉬었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항상 하는 소리인데 계속 올라갔죠 장은. 그러게요. 네, 변동성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전보다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요즘엔 종목별로 봤을 때 대형주 사이즈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대형주가 더 안정적이니까 이쪽에서 더 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. 사실. 대형주가 뭐 10% 20% 그러니까요. 예. 상승할 때도 강하지만 뭐 어저께 미국 증시도 보면 대형주하고 원택트 관련된 그러니까 유럽 쪽이 다시 이제 급증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원택주 관련주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밀렸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추가 부양 정책에 추가 실업급여를 지연시키다 보니까 이 미국 국민들 중에 40%가 8월 말에 소비 절벽,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거든요. 네. 그러게 나머지 종목 다 빠졌거든요. 이런 것들 지수는 올라도 건강하지 못한. 근데 우리나라에는 오늘 많이 올랐죠. 네, 반등을 어떻게 받았으니까. 근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. 이것만 하고 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부양책과 관련해서 미국 쪽은 얘기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? 그 민주당 쪽의 하원 의원들 중에 네. 한 100여 명 정도가 펠로시한테 압박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. 40% 정도가 뭐 신용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8월 말 넘어가면 이제 본격화 되거든요. 이제는 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부라도 빨리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실업수당을 네. 비롯해서 뭐 네.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합의한 것들이 그 일부가 있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부터 먼저 표결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일이죠.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 좀 하자 이런 식의 압박을 주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통과가 되려면 또 상원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
상원에서는 9월 8일 이후로 표결을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협상도 만나지도 않아요 지금. 일단은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가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. 다음 주도 일단은 공화당 전당대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협상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많고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들은 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빠르게 기민하게 움직이시던가 아니면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좀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또 흐름도 투자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.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$40 드려요.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